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태어난 씨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씨를 굉장히 의미부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날짜. 날짜를 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가장 핵심인 태어난 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이 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가? 저는 태어난 달을 사주를 풀 때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태어난 달이다. 여기에 삶의 모든 공통분모가 여기서 파생이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태어난 시간, 태어난 날과 태어난 달과 태어난 연과 이 중에서 왜 태어난 달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사주에서의 가장 꽃이 왜 태어난 달인가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난 달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지금 축달입니다. 축달.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면 그냥 가보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정축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지금 태어난 달은 축달입니다. 그리고 7을 제가 비유한다면 그냥 갑이니까 갑술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올해 이 달이 이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한 건가? 왜 얘가 핵심 중에 핵심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태어난 달은 첫 번째 태어난 달은 뭐냐? 이 자리가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 부모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냐? 부모의 좋은 환경과 그 다음에 좋은 교육과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운을 볼 수 있고 어떤 영향을 갖고 살아오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태어난 월주는 중요하다. 두 번째, 여기에서 부모의 여기에서 신강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강, 신약. 일간은 일간은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에 해당이 돼요. 일간은 태어난 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태어난 일간이 달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달에 의해서 일간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기운에 의해서 이 갑목이 어린 시절에는 청소년기에는 많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리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이 아이가 결혼 전까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강 신약을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은 여기서 뭐냐? 업구, 격국을 이야기합니다. 격자. 격이라는 것은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또 이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사주를 볼 때 격국을 봅니다. 정관격이다. 정제격이다. 아, 얘가 편으로 갖고 편제격이다. 편관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격의 흐름을 갖고 있냐는 것은 격은 이 사주의 그릇을 볼 수 있고 크기 역량을 볼 수 있고 그 크기 용량이 태어난 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표현하고 움직이는 공간이고 직장이고 이 격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크기 어떤 이 사람이 중앙공무원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냐 아니면 지방공무원이냐 하면 음식점을 해도 큰 곳에서 중앙에서 하느냐 아니면 저기 변두리에서 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격국에서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 이 사람의 역량을 볼 수 있고 성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격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격은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릇, 모양새.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달이 계절을 알려줍니다. 계절. 자, 계절은 이거 지금 갑목이 나무를 갖고 태어났어요. 오행사.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지금 한겨울 축월입니다. 가장 춥고 꽁꽁 얼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나무가 지금 꽁꽁 얼어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추우니까 이럴 때는
꽃이 안 핍니다. 안 핀다는 것은 얘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를 갖고 태어났다, 정화를 갖고 있으면 한겨울에 장작뿌리가 힘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을 통해서 일간이 어떠냐, 어떤 상태냐, 이렇게 사주를 접근 들어가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전체를 하는 시티다. 컨트롤 타워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다. 컨트롤 타워다. 아주 중요하다. 그게 이 안에서 모든 기운이 태어난 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욕심과 자기 희망과 꿈과 포부, 모든 것이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해서 각 곳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어난 달이 사주에서는 꽃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달만 눈떠지게 뚫어지게 이것을 잘 분석해봐라. 그 중에 답이 있다. 욕심부리고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욕심도 여기서 비롯되고 성공도 여기서 비롯되고.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도둑이 있어요. 도둑 형제가 있습니다. 산 속에 이렇게 있는데, 산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길을 지나가는 소를 끌고 가는 어부가, 아니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소를 끌고 갑니다. 이 농부는 지금 아침에 일을 하고 점심때쯤 소를 끌고 가요. 근데 여기서 형제가 쳐다보면서, 한 형제가, 이 도둑 형제입니다. 도둑이. 야 아오야, 내가 저 소를 어떻게 빼앗는가 봐봐라. 내가 저 소를 감쪽같이 빼앗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어라 하고 갑니다. 이 농부가 소를 몰고 휘파람을 불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에 구두가 하나가 있어요. 구두를 보니까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자기 신발도 다 맞아요. 자기 발에도 맞아요. 근데 한 짝이에요. 그리고 보니까는 참 좋긴 좋은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버리고, 그냥 버리고 가요. 가리 버리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고 동네에 입고 되니까 또다시 여기에 신발이 또 한 짝이 딱 있는 거예요. 구두 신발이 한 짝이. 그래서 그 구두를 다시 보니까 아까 본 그 구두의 한 짝, 나머지 한 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옆에는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몰고 가다가 여기다 소를 얼른 여기는 딱 묶어놓고 막 달려간 겁니다. 다행히 가서 보니까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워서 이렇게 짝을 맞춰보니, 그 자리에 보니 온전한 한 짝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째지죠. 그래서 기분 째진다 하고 간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있어야 할 소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소탐패시라고 합니다. 소탐패시.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가 해준 것은 도둑이,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말 그대로 도둑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겪는 덫입니다. 덫. 그리고 시련이에요. 시련. 덫과 시련을 도둑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것. 살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때론 덫과 시련에 걸려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우연하게 이렇게서 버드나무가 보이냐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보이니까 이 농부는 얼른 거기에 와, 소를 묶어놓고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는 뭐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환경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리하게 보이니까 모든 걸 잘 해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착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은 이것을 보는 과정이에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형충파예더라, 이거죠. 형충파예. 형과 충과 파예. 형이 강하고 마음고생하고 충돌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덫에 걸리고 시련을 겪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사업하고 크게 또 벌어들이고 그래야 하는데 살다 보면은 이런 게 걸려요.
걸리니까 뭐냐, 10번 사업을 해놓고 8번, 7번, 6번, 확률적으로 5번 이상이 실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이 몇 퍼센트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왜? 뭔가 하다 보면은 욕심을 내죠. 하겠지요.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모든 환경이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조건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최면이 걸려 잘 될 것처럼 모든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진짜 많을 겁니다. 봤다. 내가 그때 사업을 때 모든 환경이 다 유리한 쪽으로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틀렸다. 이거죠. 결국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쳤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어디서 나오냐? 태어난 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어난 달. 태어난 달에서 얘들이 겪고 그릇의 크기고, 이게 지금 씨는 전 직장 자리하고 사업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표현하면, 여기서 그릇의 모양을 보고 전달을 하죠, 너한테. 간목이 전달해드리면서 얘가 지배를 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는 공장입니다. 컨트롤 타워.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둘의 브레인 단체고, 온갖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데 명리에서는 같은 용신, 쉽게 말해 용신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행이 태어난 달에 있어요. 이건 기분 좋아요. 아니면 태어난 시에 있어. 여기에 각자가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상충을 받을 때 가장 타격이 심한 게 언제냐? 태어난 달에 있을 때 상충이 가장 상처가 크다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인식이에요. 얘는 가게 하나만 무너지면 되는데 정신까지 무너지니까 태어난 달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얘를 시티 컨트롤 타워다 이야기해 줍니다. 태어난 달 갖고 사주를 풀 때도 빨리 보는 거예요. 아, 계절이 어떤 건가? 근데 얘를 조절해 준 것은 시간입니다. 태어난 날짜를 갖고 얘가 추우니까 얘가 이걸 도와주질 않아요. 태어난 신은 우리가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그 기후 절기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한가 추운 건가. 그러니까 얘가 한겨울이라면 얘가 좀 따뜻해져야 한다.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술시 오늘같이 이렇게 술시로 태어났다면 한밤중이겠죠.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12월달 음력 12월 지금 양력 1월달에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술시가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떠냐? 무조건 외롭죠. 왜? 이 시간에 이 나무 밑에서 누워서 노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무로 안 가죠. 추우니까. 외로운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병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다면 장명에서 발수도 병과 정이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따져서 장명으로 입혀주러 그래서 불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상명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난 달의 모든 기운을 핵심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이게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인데 부모가 이 간목을 여기에 의해서 간목을 좌지우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 전까지 이 과정이 부모의 영향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를 태어나고 났다면 내가 자식을 태어나 했다면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는 자기 수양이다. 미신이 아니라 명리는 자기 수양에 한다 이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 너무 약하게 태어나게 했구나. 내 탓이구나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간목은 태어난 달에 좌지우지 된다. 얘가 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 얘에 의해서 간목 이대감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왜 태어난 달을 설명을 하느냐. 사주를 풀 때 핵심입니다. 가게 사업 모든 오픈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것은 이 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격국이죠. 격 그릇이죠. 어떤 그릇이냐, 크기, 모양새 다 여기서 따져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핵심인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건가?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는 이렇게 제가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 잠깐 얘는 좀 약해요. 얘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얘에 대해서 제가 태어난 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중요한 건가? 얘를 조우해주고 부부관계도 해주고 말년 사업자 문제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얘가 사업장이고 얘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업장과 회사예요. 학교 다니면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건가? 그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공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기에서 반장할 그릇인가를 보는 거고 이 아이가 반장할 그릇인가를 보고 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아, 너는 반장감이다. 그게 너는 어느 고래에 가서 네가 예를 들면 거기서 반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보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얘는 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만 얘는 지가 좌지우지 여기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도 자기가 어쨌든 좌지우지 하고 직장도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태어난 시에서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에서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난 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욕심 그리고 의욕 그리고 자기 포부 꿈 여기는 전부 다 태어난 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사업의 성공 실패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는가? 아, 이 친구가 공부로 갈 친구인가? 얘가 체육적으로 갈 친구인가? 얘가 음악 미술로 갈 친구인가? 얘가 그릇이 큰가? 소심한 친구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 여기서 나와서 이 성향에 맞춰서 얘를 연출해주고 얘를 컨설팅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사주가 약하면 약한 데 특성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기란 말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특기가 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로부터 유교사상이죠. 다 어떤 문관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 공부만 잘하면 장점을 찾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각 층에서 각 분야에서 우뚝 섰고 스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이제 이걸 찾아줄 학문이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에서 앞으로 저는 명작 이렇게 봅니다.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탁탁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너는 영어 파트, 너는 청문 파트, 너는 기획 파트, 너는 어느 파트 이렇게 알려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명리는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춥구나 덥구나 서늘하구나 건조하구나 이 상태에 의해서 이 간목은 여기에 의해서 일간은 건조한 곳에 있는 나무하고 좋은 땅에 있는 거하고 한겨울에 있는 거하고 자갈밭에 있는 나무하고 자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성장의 흐름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맞춰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명리학이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신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욕심 부리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길을 가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부가 소를 몰고 와서 순식간에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신발 때문에, 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잠깐 이렇게 쉽게 비유했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진행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하 그럴 수 있지. 저런 바보가 어디 나이면 때로는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은 전부 다 이 생활 속에서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똑똑한 사람 덫에 걸려서 살고
못난 사람은 다 걸리고 산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형충파에서 나오더라. 이걸 얘기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 시기를 알려주고 연구해서 발표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엎드려 했을 때, 아하, 내가 지금 어부야. 어부인데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 배를 실, 그, 끌고 가서 고기를 잡아와야 하는데, 출항을 해서 일기예보에서 풍랑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가지 말고 그물을 좀 손질하고 있거나 창문 밑에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알려주고 날씨가 쨍하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고깃대들이 다닌다는 그 시기, 어부를 다니는 시기를 알고 거기에 탁 그물을 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현명한 거냐인데, 이것이 명리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사주에서 명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이고, 그러나 꿈을 크게 갖는데 무작정 뛰는 거고 무작정 덤비는 것보다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걸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하되 조금 알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학문은 이 세상에 명리학보다 더 좋은 학문은 없더라. 왜? 여기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리학의 우수성을 제가 홍보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대학교의 정규 과정에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20대, 29살, 19살, 20살들이 들어와서 이걸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해가고 전 세계로 퍼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은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